자, 각인의 정석 시작합니다. 수업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발 제가 가르치는 시간에 자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일단 각인이 가능한 장비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 각인이란 놈은 레벨 30 이상의 강화10이 된 육성 장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장비 올려놓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그럼 장비는 준비되었다고 치고 어떤 재료가 쓰이느냐? 태생이 삼성 등급 이상의 육성 등급이면 재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각인 효과에 대해 보시죠. 굉장히 쉬워요. 슬롯이 3개죠. 이 슬롯 3개 말이죠. 여기를 클릭해보면 여기 적힌 선택 확률 옵션 3개 중 랜덤으로 하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좀 더 진행하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장비마다 능력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당연히 희귀 사성이 제일 높겠죠. 그럼 옆에 성장 확률은 무엇이냐? 방금 앞에서 선택 확률 옵션이 랜덤으로 붙는다 했죠? 그 옵션이 몇 개 붙느냐 이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여기 숫자 보이시죠? 삼성을 재료로 사용했을 때 한 개에서 두 개가 붙고 사성을 재료로 사용했을 때 세 개에서 다섯 개 중 랜덤으로 붙는단 말입니다. 희귀는 사성과 똑같은데 4개에서 5개가 붙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뿐입니다. 자, 이해했다면 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 무기에 삼성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옵션이 붙고 옵션이 몇 개 올라갈까요? 정답은 당연히 선택 확률 옵션 3개 중 1개가 붙고 삼성 재료는 하나에서 2개의 옵션이 성장하게 되는데 저는 전생의 나라를 판 죄로 고작 하나 성장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처럼 삼성 등급의 재료를 가지고 각인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치도 적게 붙고 승급석은 승급석대로 들고 갱공처럼 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실수로 사성 희귀 배경 등급의 재료를 가지고 각인하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시면 하지 마세요. 승급석은 승급석대로 들고 어차피 일반 사성과 확률도 크게 차이 없습니다. 확률은 늘 50대 50이니까요. 자, 초급의 마지막입니다. 5각인 이후부터는 각인 장비와 각인석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인석 열심히 모으세요. 어떻게 모으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각인석은 사냥터에서 드랍이 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 각인석 버프 주스를 먹으면 목록에 있는 버프라고 써있는 각인석들이 드랍이 되고 주스를 먹지 않으면 이 각인석 한 개가 드랍됩니다. 그럼 또 선생님께 질문을 하겠죠. 각인석 버프 음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건 레벨 100일이 되면 킹덤 음식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재료들은 필드에서 구할 수 있고요. 자, 오늘 기초 수업은 여기까지. 복습은 영상 보면서 철저히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는 거 언더스탠드